오늘 프로필을 찍으러 간 날인데 제가 일찍 일어나서 시간 맞춰 갈 자신이 없어서 서울 언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뒷배경이 제가 평소 찍던 거랑 다를 거예요. 일단은 그 제가 토너 패드로 팩을 하고 얼음 찜질을 좀 해놓은 상태여서 그러고 이거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보니 V라인 팩도 떼줄게요. 너무 밝나 내가? 턱은 아까 리프팅 팩을 하느라 좀 기초를 못 발라서 이거 플랜트 베이스 AC 클리어 매직 시카크림. 이건 그냥 그때 제가 급해서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제일 후기 좋은 걸 산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선크림은 이거 가져왔어요. 언니네 집에 있는 걸 쓰려 했는데 거의 다 선크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녹아가지고 막 컬러 내린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배탁 현상은 있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약간 프라이머 겸 그렇게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하얘. 이거의 단점은 진짜 피부가 하얘진다는 거.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 그래서 가끔 저는 그 화이트 크림 대신해서 쓸 때도 있거든요, 이거를. 증명사진도 안 찍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프로필을 찍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프로필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막 마지막 주, 이번 주에 좀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번 주는 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간식 같은 건 안 먹긴 했지만 나스 레디언스 프라이머 제가 옛날에 언니 사준 건데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발라봅니다. 저희 언니가 화장품 관리를 잘 못해요. 좀 더러워. 약간 이런 코나 이 광채내주는 건가? 근데 내가 잘못 사줬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픽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픽서 한번 뿌려줄게요. 픽서 잘 말려주고 일단 다크 먼저 조금 없애줄게요. 크림 블랙 컬러 이걸로 다크를 얇게 다크 쪽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맨날 쓰는 건데 마몽드 하이커버 코렉터 3번. 이게 초록빛이 돌거든요. 컨실러 겸 코렉터로 쓸 수 있어서 커버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붉은기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가려줄게요. 저는 평소에 요즘 마스크 쓰니까 그냥 이걸로만 피부 가리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다음은 이거 올리브영 가니까 리얼테크닉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이라는 것 때문에 퍼프로 얇게 발라놓은 거를 이렇게 밀착시켜줄게요. 저는 사실 다크보다 붉은기 가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초록색 먼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만 해도 확실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붉은기가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지속력과 커버력을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파운데이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챙겨왔고 진짜 쬐끔 덜어냈거든요. 브러쉬에도 소량만 묻혀가지고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오늘. 얇게
지속력 높은 그런 피부 표현을 위해서 이 브러쉬 끝에 묻은 양으로만 살살 펴발라줄게요. 얼굴 중앙부 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 퍼프로 경계를 없애줍니다. 남은 양으로는 코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그건 이게 단점이 있다면 빨리 말라서 빨리 이렇게 콕콕콕콕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남은 양을 살짝 묻혀가지고 또 얇게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이 코 부분이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끼니까 자꾸 막 트러블이 나고 그래서 꼬르륵 소리 났어, 배고파서. 안 돼, 배고프면 안 돼. 다시 한번 이 픽서를 뿌려줄게요. 그다음 메포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조금 피부를 고정을 시켜주려고 제가 브러쉬를 다 빨아왔거든요. 이렇게 아주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파우더에 잘 묻혀주고 살짝 털어내줍니다. 좀 눌러주듯이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서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 퍼프 대신에.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은 그 조명에 살짝 이게 막 가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얇게 발라주려고 합니다. 책상에 눈썹 칼이 있어서 살짝만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 머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게 좀 밝은 거거든요? 이쪽, 다크 위쪽을 다시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얼굴 중앙부를. 어떻게 배터리 없어. 대충 이렇게 하고 약간 베이크 해주듯이 전체에다가 좀 이렇게 이 물묻은 퍼프를 사용해서 전체에다가 좀 발라줘야 되겠어요. 이게 좀 베이킹 되는 동안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오랜만에 아나스타샤 제품으로 그려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일자 눈썹도 그렇고 너무 각진 눈썹도 그렇고 그냥 유행 안 타게 프로필 찍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제 눈썹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얇으니까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쪽도 그리고 올게요. 일단 그리면서 조금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언니를 쉐딩을 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걸 쓰려고 진도 줄일 겸 안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쉐딩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충전하는 동안 쉐딩까지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지금 파우더 처리 다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코가 제가 이렇게 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 모양을 좀 잡아줄 거예요. 일자로. 이거 사봤어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 이게 약간 브라운 계열의 그런 게 많은데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브라운 계열이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 유행 안 타게. 그래서 먼저 이 제일 밝은 컬러 얘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일 넓게. 진짜 아이홀 전체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눈 아래도. 다음 이 컬러 포에버 영 이 컬러로 다시 한번 음영을 넓게 잡아줄 거예요. 아까 거는 그냥 바탕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프라이머식으로 깔아준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진짜 찐 음영색으로 깔아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프로필이든 뭐든 좀 사진 찍을 때는 화장이 좀 진해도 되는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여기 밑에 누드 베이브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 이걸로 좀 쉐딩을 해줘도 되겠다. 이 컬러로
이 쌍꺼풀 위쪽까지 음영을 다시 브라운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걸 이 색깔로 제가 지금 쉐딩이 없으니까 콧대랑 코 여기 중간에 살짝 음영을 넣어서 조금 그 오늘 마침 쉐딩 브러쉬를 좀 쬐끄만 걸 갖고 왔거든요. 이쪽 경계 쪽에 다시 한번 좀 쉐딩 경계를 풀어줄게요, 이걸로. 그 다음에 다른 컬러는 안 쓰고 보스 튜드라는 색깔이 있네요. 이 젤 진한 색깔로 음영을 다시 넣어줄게요. 약간 손등에 덜어내고 눈 끝에 섀도우가 너무 경계지지 않도록, 경계져서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그냥 이게 컬러가 진하니까 약간 좀 경계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렌딩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플랫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등 밑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프로필을 안 찍어봐서 제가 맞게 화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쉐딩으로 썼던 이 베이스 이 컬러로 이 등 밑 애교살에 음영도 같이 잡아줄게요. 금빛에 이 펄을 눈두덩이하고 애교살 쪽에 살짝 얹어줄 거예요. 눈두덩이는 글리터가 약간 티날 정도로 너무 진하지 않게 해줄 거고요. 그 애교살은 조금 진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젤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프로에이 첨단 다크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좀 또렷하게 채워 넣어줄게요.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아이라인 문신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 경계에 따라서 점막을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손등에 얘를 덜어내고 라인을 이제 빼줄게요, 살짝. 일자로 쭉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젤 진한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이 라인 위쪽에 경계를 풀어줍니다. 오늘 저는 속눈썹을 잘 못 붙이기도 하고 잘못 붙이면 오히려 더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눈썹을 안 붙이고 조금 마스카라를 열심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 픽서를 사봤어요. 픽서로 속눈썹을 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좀 뷰러가 잘 안 된 부분까지 이 픽서가 속눈썹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픽서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얘로 속눈썹 뿌리 쪽만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속눈썹 뿌리가 조금 풍성해 보일 수 있게. 여기 크리니크 이게 조금 얇게 한올한올 바르거든요. 이걸로 속눈썹 끝에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속눈썹이 굉장히 직모거든요. 그래서 픽서를 안 쓰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다 쳐져서 내려오더라고요. 블러셔는 어딕션 9번을 가지고 왔어요. 광대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발라줄게요. 경계도 살짝 풀어주고 입술에 에스쁘아 모디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챙겨왔습니다. 원래 안쪽에 뭘 더 발라주려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좀 근데 언니네 집이 지금 막 전기가 안 통해가지고 고데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거기 넘어가서 고데기가 있으면은 고데기를 좀 하고 다시 고데기를 재정비를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도 수정화장 할 거 가지고 가고. 그래서 오늘 옷은 이런 원피스를 입었고 괜찮나요? 저 평소 이런 스타일을 잘 안 입어서. Why does everything that's toxic feel so burning? I've tried to stop myself.